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넘어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고타마 시달따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장가 갖고 아도 낳았는데도 아버지가 하라지 말한 집만 골라셌어요. 마누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버리지. 이 나라를 뭐 버리지 마라 이렇게 버리지. 자식 버리지 마라 이렇게 버리지. 부모를 모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은 골라서 다 했는데 3천년 동안 그분을 받들어 모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러면서 불호 자식이다 이래 안 하고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그 부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 잘대로 하는구나. 아이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되면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한 소리 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좀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이고, 뭘 그렇게 걱정을 했었습니까? 딱 이렇게 했거든요. 주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아이, 그리고 우리 아버님 대통, 자식이 걱정할 일을 안 하는데, 쓸데없이 왜 걱정을 하겠느냐? 딱 이러더라고요. 아, 그 소리가 저는 가슴이 팍 꼽혔어요. 확실히 무식한 사람은 가슴이 잘 꼽혀요. 왜? 이 복잡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식이 없다, 이 말이야. 무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아, 걱정 끼칠 일을 안 하는 것이 참으로 효도구나. 걱정 끼칠 일을 안 하는데 어떤 부모가 걱정하냐? 이렇게 하더라니까. 와,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 끼칠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이제 사는데 여전히 걱정을 끼친다고 그래요. 걱정을 내가 안 끼치도 본인이 끼친다 하면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런가 보니까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오직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야. 그걸 또 좋은 말로 해요. 일체가 유심존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마음이 다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걱정을 나는 안 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의 열쇠가 따뜻한 기운이다. 왜? 그럴 때 만물이 익어가듯이 자신도 익어간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성공이라는 거래. 왜? 말, 씨가 열매라는 거야. 씨가 열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뭘로 하느냐? 돈으로 안 하고 말씨로 한다는 것은 이 말씨를 사용한 썼다 썼다 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큰 스님들은 지금 말하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눈만 끄벅끄벅해. 뭔 말인지 몰라가. 지금 이래 하는 이놈이란다 이렇게 해도 또 뭐한가. 그거 말고 없어. 성령이 함께 임해서 하나님이 곧 너희와 함께 하나니 이렇게도 몰라 몰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아들어.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끝나는 거를 그걸 오랫동안 이먹고 이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고 끝났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이걸 가지고 정리했어요. 끝난 게, 맞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깨닫는 것을 가르쳐 드린다고. 왜? 성공해야 돼요. 성공 내용 중에서 깨닫기 제일 좋은 것은 우리끼리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지면 안 된다. 갈라지면 분별이잖아. 분별하면 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자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이 박혔어. 그러면 뭐요? 이쁜 말로 할게요. 뒤집다 이 소리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뒤졌다.
그런즉 뭐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맞잖아요. 그냥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뭐가 있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주다 주. 주인공. 주라고 주. 이게 너희 주라고 너희 주. 이게 하나님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딱 깨닫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딱 가서 총정리를 하는 거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때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싹 없어지면 이 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다 해란 말이에요. 다. 그게 뭐야? 아상이 없어지라. 그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 말이 뭐야? 내가 죽었단 말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는 게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게 아니란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왜? 이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땅 뭐 밥이 들어가야 이게 어떻게 니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 8만 대장경이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 하나 하고 총정리가 쉬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폐가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첫째 계명 요구하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육신이 뭐 죽고 나면 이 전체가 나가 되는데 그걸 법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큰 나를 대아라 그러고 요거는 소아. 소아가 죽고 나면 대아가 보이고 육신이 나가 죽고 나면 뭐 법신의 나가 보인다 이 소리야.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란 말은 내 이웃이 전부 다 나로 보인다. 이걸 불교 용어로 하면 뭐 보신이에요. 나가 싹 죽어서 번뇌 망상이 없어진 자리가 법신. 그 자리에서 딱 보면 나 아는 게 없다. 이거는 보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만나는 인연마다 맞춤식 서비스를 딱딱 하는 건 화신. 그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차지한 예.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다.